안녕하세요, 쉬와빠입니다. 오늘이 6월 5일 토요일이고요. 지금까지 남의 농장만 찍고 다녔는데 오늘은 제 농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6월 5일이 되니까 체리가 좀 익어가네요. 이 농장은 주력 품종이 레이니어이고, 조금씩 그 버건디 펄도 있고 러시아팔도 몇주 있고 지랏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UFO 수형을 키우고 있는데 레이니어가 작년보다는 엄청 빨리 익는 것 같아요. 올해 3년 차고요. 레이니어가 지금 익고 있는데 며칠 뒤면은 레이니어가 수확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3L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나무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이 될 텐데 나무 주수가 몇주안 되는 게좀 아쉽고요. 여기도 레이니어이고요. 저게 버건디 펄이 있습니다. 버건디 펄이 레이니어보다 조금 더 빨리 익는 것으로 봐서 중생종 품종이죠.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벌써 새가 와서 찍었습니다. 버건디 펄이 대과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번 제가 재볼게요. 사이즈는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4L 사이즈에 끼 4L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품종 자체가 좀 대과종 품종인 것 같고, 수세가 아직 좀 어리고 약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4L 사이즈에 근접하는, 요거는 빠지네요. 4L 사이즈. 요 나무도 버건디 펄인데, 가지가 쭉쭉 늘어지죠? 열매 사이즈는 지금 한참 익고 있는데 지금 한참 익고 있는데 4L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아직은 안 익었고요. 아직 쉬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사이즈가 좀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놈도 작년에 물이 차가지고 수세가 좀 떨어지죠. 여러분도 보면 사이즈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한 놈만 6개만 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3에서 4L 정도 사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만 이렇게 사이즈가 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3L에서 4L 사이즈인데 지금 아직 색깔로 봐서 아직 덜 익었죠. 며칠 지나면서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이즈는 괜찮은 품종이고 아직은 다 익질 않아서 약간 신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버건디 펄인데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3L 사이즈. 얘는 이 농장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타이톤이라는 품종입니다. 타이톤. 지금 수확 시기가 된것 같아요. 많이 열린 상태인데 수세가 기셀라 대목이라서 약간 좀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지금은 뭐좀 이제 더 익어야 되겠는데 좀더 며칠 있어야 시커멓게 익어야 수확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는 지금 2L에서 3L 이런 사이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나무는 크림스 대목의 서미트라는 품종이고요.
올해 3년차 처음 첫 결실이 이루어졌고, 열매 모양이 이렇게 빼쭉하죠. 익으면서 조금 옆으로 벌어지면서 좀 사이즈가 커지는 특징이 있는데, 사이즈는 지금 3L 사이즈, 3L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익을 때 되면 4L 사이즈 나오죠. 백화점 품종인데, 많이 열리지는 않는 비풍산성 품종이기 때문에, 콜트 대목에서는 조금 수확량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나무는 콜트 대목의 러시아 파로입니다. 근데 러시아 파로가 수세가 좀 강하게 커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먹여서 그런가 수세가 좀 약한 지금 상태인데, 열매가 다 익었어요. 러시아 파로. 네, 사이즈는 참 좋네요. 러시아 파로 볼까요? 3L 얘는 4L. 전체적으로 3L에서 4L 사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이 정도면, 수세를 강하게 키운다면 사이즈가 충분히 4L 이상 사이즈로 수확이 될 것 같아요. 맛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익었으니까. 과형은 지금 하트형이죠. 약간 옆으로 벌어지면 뾰족하면서, 익으면서 약간 옆으로 벌어지면서 익는 그런 품종이고, 흑자색 품종에서 이 정도면 준수한 과실 품질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 농장에서 심었다가 피해낸 품종들이 여러 있는데, 러시아 파로하고 버건디 펄은 키워볼만 할 것 같습니다. 흑자색 중에서. 아까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러시아 파로 다 따주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여러 손님들 오시면 따서 드시고 열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익을 때까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홍수봉입니다. 홍수봉인데 다 익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사이즈는 3L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수세를 강하게 유지한다면은 3L 이상은 수확이 될 것 같고, 4L 사이즈까지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수확량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선홍색 품종 중에서는 저는 레이니어하고 홍수봉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니어는 노지에서는 열과가 심해서 재배가 불가능할 것 같고, 노지에서는 레이니어보다는 홍수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과가 레이니어보다 좀 강하고, 맛은 레이니어보다 조금 더 낮고, 사이즈는 레이니어보다 좀 작지만 수확량이 레이니어에 못지않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괜찮은 품종 같습니다. 여기도 홍수봉인데요, 올해 3년차라서 조금씩 열린 것 같습니다. 레이니어인데요, 과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원래 레이니어 품종이 사이즈가 좋은 품종이죠. 지금 3L 사이즈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반면에 노지에서는 열과가 심해서 키우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먹어볼게요. 다 익은 것 같은데.
역시 레이니움입니다. 맛있습니다. 시설이 있다면 선홍색 중에서 레이니어를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내에서 홍수봉을 심기보다는 과실 사이즈가 더 크고 인지도가 더 좋은 레이니어가 돈을 하기엔 더 좋겠죠. 노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만 맞으면 다 터집니다. 저 나무들 언제 키워서 수확을 할까요? 아유, 답답하네요. 저희 농장 입구에 위치한 레이니어입니다. 레이니어 아직 입고 있는데 좀 더 익어야 수확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한참 사이즈를 불리면서 커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것들은 젓갈을 해서 다 따내버려야 되는데 안 땄더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우스가 있으시다면 레이니어도 심어볼 만한 품종입니다. 워낙 인지도가 있고 맛이 좋고 사이즈가 잘 나오고 생산성도 받침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품종인데 택배를 보내면 멍들었다고 이제 클레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택배를 보낼 때는 무조건 냉장 포장을 해야 됩니다.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아이스팩 넣고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옆에 기사들 옆에 과실들하고 이제 부딪혀서 멍들어서 도착을 하는데 소비자분들께서 그런 거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냉장 포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취급상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기호가 이쪽 그 선홍색 계열이 더 맛있다는 걸 알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죽은 나무들을 전부 다 레이니어로 식재를 했거든요. 제 선택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심고 있는 흑자색들을 저도 많이 심었어요. 흑자색도 흑자색도 좋지만 틱색 있게 레이니어 품종으로 승부를 거는 것도 괜찮다고 싶어서 레이니어를 좀 식재를 했습니다. 잘 익고 맛있는 거는 새가 먼저 알아요. 다 쫓아가지고 맛이나 봐야겠죠. 헤이헤이. 이놈은 베니테마리라는 품종인데 사이즈는 홍수봉 정도 사이즈 홍수봉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맛은 지금 요거 2L에서 3L 정도 사이즈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맛을 한번 볼게요. 당도는 엄청 높네요. 근데 약간 끝맛이 좀 써서
완전히 익혀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베니 테마리. 저희 농장에 딱 두 나무 있는 베니 테마리라는 품종인데 홍수봉하고 맛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뭐 베니 테마리라고 해서 판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섞어서 판매를 해도 저도 구분하기 힘드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맛은 좋습니다. 얘는 홍수봉이에요. 홍수봉 맛은 좋죠. 사이즈는 지금 3에 4L까지 나오는 그런 과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홍수봉은 착색이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지저분하게 되다가 나중에 그대로 놔두면 빨갛게 익습니다. 지금 수확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익은 것은 홍수봉 수확 시기가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맛은 어느 품종이 뒤지지 않을 만큼 맛이 지금 상태에서도 좋은데 뭐랄까 단단하면서도 좀 쫄깃쫄깃. 홍수봉 드셔보신 분은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조금 쫄깃쫄깃한 맛이 있다. 식감이. 그래서 처음 체리를 먹어보신 분들이 수입 체리 먹다가 홍수봉을 먹으면 엄청 맛있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품종입니다. 수세를 강하게 키우면 충분히 사이즈가 3L, 4L 그런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 생산성도 엄청 좋아요. 대신에 많이 달리기 때문에 수세가 딸리면 열매가 작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나무를 강하게 키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쪽에 저 두 분 오셨는데 오늘 광주에서 곡성까지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수학체험 같은 거 올해는 안 봤는데 그냥 두 분 오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부신 것 같은데 기분 좋아라 하시네요. 아무튼 이렇고요. 작년에 침수돼서 나무가 많이 죽은 거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고 빨리 키워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